방해하지 마. 내가 언니 엉덩이를 온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저는 미이고요.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서 만든. 그니까요. 그거. 근데 여기는 공간이죠, 솔직히. 여기는 키 크면은 머리 닿을 수도. 이승현 머리 닿는 거 아니야? 여기. 오, 슬프다. 진짜. 어 슬퍼. 봐봐, 옆에도 슬퍼. 재밌다 여기. 약간 마음이 이상한. 가볼까요? 오, 네. 엄청 긴데? 그러니까요. 총, 길이는 총 연장이 85m래요. 근데 여기 막 숫자 같은 게 엄청 많다? 뭐지? 숫자? 어. 표시 아닐까요? 여기 지금 어느 쯤이다? 아니야, 아니야. 날짜야. 오, 막 이 안에. 오, 베이비. 약간 재현해 놓은 것도 있고. 무슨 미디어 아트도 있어요. 뭐가 엄청 많네. 근데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할 거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지금은 약간 기계라도 있지. 이때는 맨손으로 했을 거 아니야. 완전 생으로. 아니 이거 근데 미디어 아트가 이렇게 있다. 글자. 나 울어 이런 거 보면 너무 슬프다. 근데 진짜 잘 해놨다. 아니 근데 박물관은 보통 좀 동떨어져 있잖아. 근데 여기 완전 뭔가 시내랑 도심 안에 오, 같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있다. 근데 여기는 뭔가 가족들끼리 와서 관람하기도 좋겠다. 와 날씨 진짜 좋다. 여기가 목포 평화광장이에요. 춤추는 바다 분수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 가장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보니까 목포 바다는 엄청 진짜 잔잔해. 그니까. 근데 진짜 섬이 많아서 그런 거야. 물길이 이렇게 세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윤슬이 더 이뻐. 근데 진짜 나중에 바다 분수 다시 하면 보러 와야겠다. 너무 예쁠 것 같아. 저희 다시 같이 옵시다. 그건 생각해볼게. 누구랑 올지는. 나랑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걸었다고 출출. 그니까 나 지금 배고파. 출출하지 않아? 분명 밥 먹었는데. 근데 이 근처에도 맛집 많다. 맞아. 여기 바로 앞에 찐맛집 있다고 들었는데. 다미가 잘 알잖아, 목포. 가보자, 가보자. 여기선 뭐가 맛있어? 뭐가 맛있나? 두 개 중에 골라봐요. 네네. 뭐가 있는데? 아기찜 드실래요? 아니면 바지랑 이렇게 비빔밥 먹으실래요? 둘 다 먹고 싶은데? 좋은데? 그럼 좀 생각해보고 메뉴 선택해봅시다. 다 근데 진짜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보고. 근데 여기가 뭔가 딱 놀고 쉬기 좋은 도시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들어. 뭔가 너무 혼잡하지 않으면서 조용하고. 즐길거리는 다 곳곳에 있고. 우와 저기 뭐? 카야? 응. 타는 사람도 카야. 있다. 레저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저거 재밌겠다. 여기도 되게 뭔가 맛집이 몰려있는 거리 아니야? 이쯤인 거 같은데 이제 바로 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으러 가자. 좋습니다. 야 너무 예쁘다. 기다려봐. 저 낯달 예쁘게 나와? 너무 예뻐. 여기 포토존이어가지고 여기가. 그래? 아주 오늘 포토데이의 대미를 장식하는구만. 다르네. 야무지겠다, 야무지겠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데? 딱
식소랑. 잘. 아, 죽이다 죽.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보이시나요? 낙지죽. 낙지죽. 바지락죽. 바지락이야? 낙지도 없어?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와. 자, 이거 땡겨.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 퍼먹자. 하나, 둘, 셋. 짠. 자기야, 짠해야지. 자기야. 짠. 1인째 시청해도 재밌겠다. 킹 받을 것 같아. 맛있게 먹어. 이모님. 기운을 좀만 더 받을 수 뭐예요? 자배. 김밥. 더 더 줘? No. 다시 비빔밥 새로 만들어. 근데 한 그릇에 먹었으니까 그냥 한 그릇 먹은 거다. 역시 그릇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 설거지가 하나 나오니까 한 그릇 먹은 거. 내가 먹으면 자꾸 자동적으로 끄덕이게 돼. 그러니까. 뭐 수고하게 돼. 밝았잖아. 그러니까 차. 맞지가 않네. 마지막 밤도 네, 맞지가 않네. 3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바닷가라서 바람도 너무 잘 불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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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네. 국내 최장. 아까 3.4도라고. 유달산과 다도의 비경을 한눈에. 여기도 일자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워킹. 별로 안 하네. 워킹. 그러면 고화도 먼저 가나요? 고화도. 네, 고! 고화도 고. 너무 무서운데요? 너 고소공포증 네. 있어? 더 흔들어야지. 아, 하지 마요. 야, 바로 뚫렸어. 그 뚫리진 않았고 유리로 막혀 있어. 강화 유리야? 잠깐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공포를 느끼는데. 힘이 들 땐 하늘 봐.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 근데 이거 제일 길대. 너 이거 타고 4km 나가야 돼. 아, 3.5km 나가야 돼. 와, 잠시만. 오, 야, 간다, 간다, 간다. 오, 야, 밑에 봐, 밑에, 밑에. 야, 밑에 봐, 밑에. 야, 밑에 너무 싫다, 이거. 어떡하지? 오, 이거 밑에 봐, 밑에 봐, 밑에 봐. 오, 겁나 높다. 아, 눈 감으면 참을 수 있어. 아니지, 눈을 떠야 방송 안 찍어? 아, 진짜 프로의식이 없네. 빨리 즐거워야지. 민만 좀 막아줬으면은. 아니 이게 그래서 특별한 거야. 크리스탈 이게 더 비싸는 거야. 아니, 아래 비싸. 아래만 보면 아 그래서 아니 이거 봐야 돼. 이게 더 비싸. 아니야 나는 뭔 어우 예쁘다. 뭐가? 어 예쁘다. 날이 보네. 너무 좋네. 오 저기 뒤에 완전 예뻐요. 유달산과 다도의 비경을 한눈에. 오 산 겁나 높다. 이거 어떻게 걸어 올라가냐? 못 걸어 올라가지.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못 올라가지. 그렇지 나는. 어 적응됐어. 적응됐어. 적응됐어? 그럼 밑에 한번 봐봐. 밑은 좀 이따. 우와. 우와. 아, 봐버렸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그거 엑소시스트. 악귀가, 악귀가 들렸어. 악귀 들린 것 같은데. 아, 봐버렸어. 근데 이거 진짜 짱 길다.
대체 바다는 언제 나오는 거야? 너 목포 잘한다며. 아, 제가 저희 오빠가 사는데. 저 집은 누구 거야? 내 집은 아니에요. 아, 그치. 오, 이쁘다, 저기. 아, 저쪽 동네는 이제 시내네. 바다를 건너 너에게. 오, 야, 이제 내려간다. 뭐? 뒤로 내려가? 자리 바꾸세요? 뒤로 내려간다. 역주행. 와, 유달. 오, 유달. 야, 목포에서 가장 유명한 산은 유달산입니다. 아, 여기를 통과해서 저쪽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제 절반 왔네. 야, 이거 뒤로 가는 건 좀 아니다. 와, 안에 덜렁거려. 덜렁이 아니라 덜컹 아니야? 오, 야, 이거 롤러코스터인데? 방금? 넌 왜 웃어? 왜 좋아해? 도착했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더 가요? 네. 이젠 바다 위로 가. 이것만 뚫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크리스탈 캐빈이라는 게 뚫린 애들이고 저 빨간 애들이 막힌 애들이야. 빨간 거 탈 걸. 아휴, 앞으로 담이 빨간 거 태워줘요. 뚫린 거 타고 싶어. 근데 막힌 거 뚫린 거 볼 겨를이 없었어요. 왜요? 그런 게 있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너는 만약에 둘 중에 뭐 선택할 거야? 간장게장. 그럼 너는 우리랑 같이 걸었을 거야. 연습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띄워지게 되게 띵. 띵. 야. 이야, 이거 가고. 약간 이거 타면은 모여질 때 타고 싶어요. 모여질 때. 근데 확실히 약간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산이니까 좀 배선 인수 이런 거야? 그렇지. 풍수지리학적으로. 아, 내가 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문구인데 이거 어디서? 내가 선비로서 신안에서 들었던 문구. 아, 신안에서? 아, 맞아. 화인 언니랑 저랑 이거 했거든요. 앞에는 산뷰, 뒤에는 바다뷰. 근데 여기는 물색이 엄청 초록색이야. 아, 약간 에메랄드? 예쁘다. 파란색 이런 게 아니라 에메랄드 빛인데? 와, 밑에 봤어. 말씀드린 순간 고하도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가자. 도착했습니다. 우와, 나비야! 워킹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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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그래서 저희 어디로 가요? 150세 힐링 건강계단 가요? 산책으로? 어디로 가요? 아, 진짜 150계단 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행사 공도를 안 씻고 왔죠. 150세 힐링 건강계단. 진짜 일로 가요? 더러워질 예정. 지도를 보자. 제가 찍어둘게 혹시. 아, 일단 아. 그 전망대로 가네. 맞아, 일단 전망대로 가서. 가야 돼. 야, 이거 한 살 올라갈 때마다 한 살씩 먹는겨. 아, 더 나이 먹고 싶지 않은데. 나도 13세야 현재. 자, 보시면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내 나이다. 28세. 얻는 가 24살. 아, 너네는 왜 거기야? 나도 그럼 만 나이에 야지. 좋은 날 우리 함께. 우와. 근데 금방 가는데요? 금방 갈 것 같아 이거. 와, 역시 80세 오니까 숨차네. 진짜 리얼로 걷네. 와. 아, 힐링 건강 계단 힐링되고 좋네요. 우와. 오늘을 기억하래. 할 거야. 내가 이거 약간 베트남 용문사 갈 때 느낌이거든요. 아, 생각이 나네요. 또 기록이래. 기억이. 그 영상을 여기서 확인하세요. 도착. 이게 전망대라고요? 아, 잠깐만. 전망대는 일로 가야 돼. 아, 나 힘들어. 아, 나 안 해.
어, 비 오는데요, 조금씩? 근데 날씨 더운 것보단 낫다. 맞아. 전망대 보인다. 저것이 전망대? 저 멀리. 가자! 가보자! 선생님 밀어줄게! 어. 가보자! 여기가 목포의 랜드마크래요! 우와! 아, 해안데크가 이거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와 근데 확실히 위로 올라가니까 더 예쁘다! 그리고 더 아래서 시원해! 보는 것보다. 야 괜히 아파트도 위층이 비싸겠냐? 네! 저희는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왔고요! 바람도 불고 완전 그냥 목포 시가 한눈에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포토스팟도 많고 이 중간중간 약간 전시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배 모양이거든. 그래서 아, 약간 맞아, 처음에는 이게 뭔 모양인가 했는데 그쵸? 멀리서 봤을 때 되게 특이하게 네, 생겼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의미가 담겨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 그리고 뭔가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 트였어? 확실해요? 가슴 열어? 아 근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이 아래쪽에 보면은 약간 그 해상 백화방송이 있거든요? 어 저기 좀 걸으면 좋을 날씨도 것 같은데. 선선하니 저희 저길 좀 저기로 걸으면서 가나요? 수다를 떨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어, 어 그래? 잘가. 먼저 내려갈래요 저. 빨리 내려가고 싶어 진짜. 와 근데 진짜 그냥 여기 올라오니까 한눈에 다 보인다. 아 근데 저쪽으로 보니까 목포 시내도 다 보이네. 와. 목포대교 보이고 여기서 보니까 고화도도 한눈에 보인다. 아까 우리 갔던 전망대. 아~ 귀신같이 날이 갰습니다. 허허 역시 정윤 언니. 그러니까요. 날씨 요정이었어. 마지막 날이 지금 마지막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방금 정윤 언니는 떠났죠. 정말 웃으면서 떠나더라고요. 저희 너무 행복해요 저희는. 그래서 스카이워크를 타러 왔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소식이죠? 바로 여기 보시면 지금 공사중이어서 못 들어가요. 아니 피디님 그럴 거면 저희도 그냥 정윤 언니랑 같이 갔으면 됐잖아요. 아 그쵸 뒤에 지금 공사 뷰 날이 계속 또 하늘이랑 바다랑 굉장히 그쵸? 잘 어우러져 있고요. 아 뭔가 아래라도 걸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아래까지 지금 다 공사 중이어서 맞아요. 아예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맞아요. 지금 워킹데이, 액티비티데이, 포토데이 이렇게 3일째를 지났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언제 살면서 국궁을 쏘볼 그쵸 그런 날이 있겠어요. 근데 잘 못 쏘시던데요? 네. 나름 주몽 오빠를 보면서 자라왔던 네. 나이대이기 때문에 약간 되게 설렜어요. 아 저는 그 승현이는? 그 뭐지 그 광장 춤추는 문수 있던 광장에서 아... 걸으면서 딱 약간 해지는 거기 간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뭐야? 방금 타고 온 거 케이블카. 어 맞아요. 케이블카도 재밌었어요. 목포 케이블카 처음 타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좀 무서워했는데 나름 뭐 그래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꼭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확실해요? 네.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 아 그럼요. 언제든지 오죠 목포는. 불러가주시면 그 저 조감도에 있는 휘뚜루 낫더를 보러 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전남 목포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발. 그럼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이 만나요! 안녕! 제일 행복하네 지금. 저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퇴근할게요!